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사주명리입니다. 감옥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5월 5일 입하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6월 5일 망종 직전까지 들어오는 한 달 동안의 운입니다. 우선 24년도가 크게 갑진년입니다. 2019년도 정도부터 해서 해자축으로 수생목을 했었고요. 22년도부터 이민년 개묘년으로 임계수의 이 상황이 아래로는 목생화로 이민, 개묘, 그리고 갑목으로 이제 튀어 올랐죠. 갑으로 이렇게 이제 튀어 올랐기 때문에 목의 상황이 갑목에게는 드러났고 또 진토라고 하는 이 목생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해왔던 속마음이나 진행 상황 등을 갑목이 감출 수는 없다. 특히나 이 갑목에게 이번 달부터 들어오는 5월, 6월, 7월 달에 3개월 동안의 대장정은 사오미의 이 화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갑목 입장에서 이 갑진년이라고 하는 1년 동안 내가 사주 원곡에 만약에 화가 없다고 한다면 2월, 3월뿐만이 아니라 병인월, 정묘월 이제 지나갔잖아요. 양력 5월 달부터 기사월, 경우월, 신미월로 이제 아래로 화가 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앞서고 조급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만약 없는 갑목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화가 만약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갑목이 꽤 잘 버틸 수가 있어요. 꽤 본인이 갖고 계신 재능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추진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환경에 많이 뛰어들게 되고 이번 한 해 동안 새로운 일들을 많이 시작을 하시게 될 건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아는 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게 되시거나 또는 어떤 공동 형태로 해서 본인이 온전하게 혼자서 독점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죠. 더군다나 인성이 지금 현재 무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강을 뒷받침하고 있는 식상의 에너지와 활동을 나타내는 대성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편관에 해당하는 에너지도 장생 환경에 놓여있죠. 그래서 양력 5월달 기사월 때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이제 부족해지면서 자신의 고집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더 조급해지기도 하겠죠. 이제 원곡에 따라서 화가 없는 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뭔가 이제 실적이나 결과 같은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쪼이는 거죠. 기사월에 사는 바로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금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관의 운동, 즉 이 금의 운동으로 가게 된다면 돈이 잘 안 모일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저축,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저축이. 돈이 조금 모일만하다. 그런데 쓸 곳이 생긴다. 지출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소비해야 되는 곳이 생기는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금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이득도 없지만 손해를 봐도 어차피 본전은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시면 되세요. 주거지에 대한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 양력 5월달 보통 봄, 가을철 이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사주상으로는 입하가 지났기 때문에 초여름에 해당이 돼요. 어쨌든 이 이사에 이제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사운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이사는 아예 그냥 좀 눌러 앉으시든지 고려를 하시던가 자신의 어느 정도의 그 타협점을 좀 다 찾으셔야 되는 상황이 이번 5월 달에 이사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취직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내가 원하는 곳이 됩니다. 식재가, 직재성이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다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이직을 하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것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그런데 송사는 예외예요. 송사나 다툼이 현재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불리한 흐름이 있고요.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려고 한다거나 끝까지 지려고 하지 않은, 그러니까 타협을 하지 않는 상황일 때는 일이 해명하려고 할수록 꼬일 수가 있어요. 좀 일을 풀어보려고 덤벼들수록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공인인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할수록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구설수에 얽힐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존의 광고주들이 다 떠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가게 되면 기사월 한 달 동안은 나를 그나마 도와주고 마음이 맞는 이성이 다가오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핑크빛 연해온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식재가 굉장히 좋아져서 건강운이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목분들이 활동도 커지고 다 괜찮으시겠지만 이제 이 무토, 경금, 병화가 운동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일축 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종결에는 금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건강 병증 중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경금의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목에 해당하는 또 목화와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력을 관장하는 눈, 좀 청결에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청결에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눈병이 나거나 어떤 시력의 문제가 발병할 수가 있고요. 또는 호흡과 관계된, 호흡기와 관계된 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4월, 5월 달로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정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자고 한다면 이번 기사월은 안정적인데 월 중순만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급해지기 때문에 관제수가 있다면 중순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순부터는 병화가 이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한창 성장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수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깎이거나 지적을 당할 수는 있어요. 왜 충분히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이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적을 좀 당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감목분들이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무난하십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5월 5일 입화가 시작되었고 6월 5일까지 망종이 진행이 되어서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기간인데요. 천간에는 편재가,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2024년 갑진년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자, 기토 편재가 들어왔다는 의미는 을목에게 조금 더 안정감을 심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목생활을 진행을 해서 화가 없었던 분들께는 화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결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오미가 왔을 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화가 있는 분들은 이번 기사월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추진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상반기에도 있었던 상황이고 5, 6, 7월 달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식상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힘이 생기고 재성도 힘이 생깁니다. 화토가 힘이 생기죠. 그런데 식상이 강하지는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 왜 제가 기토를 보고 안정적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편관이 사지에 놓여요. 어떤 괴롭히는 사람이 떠난다거나 상사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갑자기 자리 이동이 생기는 어떤 변동수가 생겨요. 아니면 본인이 계속 소속이 되어 있었던 어떤 특정 기관, 커뮤니티에서 해방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편해지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기회들이 많이 활짝 열려요. 경제적인 기회들이. 그 중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직에 대한 부분이죠. 취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취업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기회를 얻기 위한 상황인데 이건 누가 도와줘야 돼요. 조금 운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이직은 아니에요. 이직은 조금 더 기회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물론 눈높이가 높지 않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이 기사월 때는 무토 정제가 되는 거죠. 무토 정제, 그 다음에 경금, 정관이고 병화 상관, 말 그대로 이제 상관 이렇게 세 흐름이 있는데 30일 동안 초반부터 중순까지는 을목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선도 끌게 되고 돋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어떤 특정 장소에 묶이게 되거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 때문에 불러주는 곳이 많아서 조금 피곤해질 수는 있거든요. 하순부터 1월 초까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과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소개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곳이 많으니까 피곤해요. 다만 기사월에 사는 겉으로만 이 상관에 대한 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 유, 축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관성으로 가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사람들의 시선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관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상관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내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의 왜곡 현상이 있어요. 구설 잡음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을목에게 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금이에요. 이 관성은 명예화도 해당이 되는 것이 사람들과의 조화를 나타내거든요. 겉으로 병화의 운동을 이 사화로 지지해서 나타낸다는 것은 사실 실제로 진행되는 일들은 본인에 대해서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특정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다거나 또 어떤 그 특정 일에 있어서 심한 관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좀 시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건강운도 이제 살펴보자면 건강은 혹시 이제 나빠진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력 5월달부터는 회복세에 들어가요. 조금 더 좋아진다는 의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주거지를 이제 이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순조롭습니다. 주거지에 대한 이사도 순조롭게 잘 풀리고 그리고 연애도 당연히 잘 되시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짝을 찾는 분들, 또 이직도 괜찮다고 했어요. 정 직장에 대한 이동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이 5월 달에 을목분들께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내게 유리하지 않은 것을 딱 하나만 꼽는다 그런다면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단계, 취업이 쉽지 않아요. 기사월의 기토는 안정감을 불러주는 천간의 에너지이고 갑진년의 이 갑목이 더 위세가 있다 보니까 안정감을 줄 뿐이지 본인의 어떤 상황을 뒤집지는 못해요. 그러면 송사가 있다거나 다툼이 있는 상황은 또 어떠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혼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관성이 이 금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힘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시각각 이 화의 에너지가 무력해지기 쉽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해치웠던 일들이 여러 번의 단계를 거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좀 귀찮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양력 5월 망종이 들어올 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서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기회에 있어서는 다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후회하시는 것이 좋고요. 미루지 마시고 순조로운 흐름을 탈 때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기사월이 들어왔죠. 천간에 상관이 병화에게는 지지로 비견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우선 같은 이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병화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볼 만한 환경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초기에 무토의 구간으로 병화가 영향을 받아요. 이번 갑진년 같은 경우는 소생목 목생화를 거쳐서 천간에 이 임묘진의 목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쓰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내가 이제 세상에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상황이고 또 하기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힘들게 준비해왔던 것들을 드디어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이제 갑진년이 왔으니까 갑목이 흔치 않은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가운데 병화 자체가 불이잖아요. 그래서 사오미, 2월 3월에 좀 부진했던 것들을 활용하고 더더욱 밀어붙이는 이 지지의 때를 만난 거예요. 그게 바로 기사월인데 월 초순부터 중순까지도 서포트를 받는 운이죠. 이게 무토 식신이 왔다는 것 자체가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 중순 정도가 이제 경금이 살짝 갑목의 영역권 안에서 병화를 도와주러 오는 거죠. 병화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열어주는 이 편제의 상황이 와요. 더군다나 지금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은 상당히 무력해서 인덕은 사실 떨어지죠. 대인관계에서 왜곡 현상도 많이 겪을 수가 있고 하지만 재성 그 중에서도 편제가 장생지에 놓였다는 이 도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월 중순 5월 중순부터 좀 짧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작은 기회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화는 사유축 운동을 수시로 하거든요. 겉으로는 병화의 편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이 기회가 자신의 기질이 다 드러나는 상황으로 가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거나 작은 실수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나쁜 건 아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병화의 기질 그대로 나타나는 월 하순부터 2월 초까지의 자신의 기질이 다 드러나고 조금 더
겁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실제 이때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나서 내가 대인관계에서 이 사람의 좀 이득을 보겠다. 그렇다면 다툴 수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경금이 장생 환경에 놓인다는 뜻은 이제 가을의 에너지가 여기 사오미에서 꼼틀댄다는 건데 병화분들 중에서도 2, 3월 또 4월? 4월 한 중순까지 태어나셨던 분들은 봄에 태어나신 상황이죠. 이제 봄이나 아니면 5월, 6월, 7월 정도에 태어나신 봄, 여름 에너지가 좀 더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든지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럼 천천히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경금 편재가 장생에 놓였다는 뜻은 사업적으로 내가 활동폭을 어떻게든지 활동 자체를 확장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편재란 말이죠. 근데 기사월을 이 살을 만났잖아요. 눌러있던 거죠. 편재 자체가 눌러있기 때문에 올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건강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병화분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내 뜻을 좀 더 펼쳐 보이려고 상방이 부진했으니까 뭔가 좀 실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경쟁에 뛰어들게 되고 좀 조바심이 나는 상태가 되죠. 이 기사월을 만났다는 이 환경 자체가. 그러면 진전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기사월 다음에 오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6월달에 경호월이 있어요. 이 경호월의 경금과 7월의 신미월의 신금이 이렇게 금이 위로 올라와 있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요. 근데 그 궤도에 오르는 게 지지에서 오화를 만남, 즉 편재에게 있어서는 목욕지가 되는 거죠.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장생 환경에 놓이는 거지만 기사월 자체가 6월 달에 가면 이게 경금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화에게는 이때 어떤 실적에 대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실적이 조금 최고치에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병화 마음에 드는 게 6월 달에 와요. 그 전 단계가 바로 기사월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어요. 지지에 온 이 사화가 겉은 비견이지만 사육지 금옥층 금웅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확신만으로는 이거 해볼 만하다. 그래서 고생을 감내하게 된다는 거죠. 돈이 될 만한 일에 병화가 구미가 당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대신 이 수의 에너지가 관성의 에너지가 무력하기 때문에 막 직장생활이 막 진짜 죽을 맛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도 진짜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정제에 해당하는 이 신금이 사지에 놓여요. 그러다 보니 내 손에 거머쥐는 현금이 재미가 없거든요. 그게 기사월이에요. 5월달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양력으로 입하라고 하는 5월 5일 절기부터 6월 5일 망정까지는 가정사가 엄청 많잖아요. 행사도 많아요. 나갈 돈도 많겠죠. 뭐 결혼식이 겹친다거나 코로나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주변의 일가 친척들의 결혼식이 막 이제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더워지기 전에 빨리 해치우자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사업적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것들도 외부 행사들이 많아지니까 병화분들이 좀 바빠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쁜 게 현금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재성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는 것이 힘이 생기는 것이 가을부터이기 때문에 금전은 사실 이번 달 휴식기라고 볼 수 있어요. 금전이. 크게 바라지는 마시라는 거죠. 안 되는 건 아닌데 기다려야 해요. 7월 달 어느 정도 소액의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신금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쨌든 병화분들에게는 유금, 이 신금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평상시에 가지지 못했던 목돈이 들어오는 일들이 저 글자가 힘이 생길 때예요. 그래서 7월 달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본인에게 현금이 힘이 생기는 게. 그리고 건강운 같은 경우에는 쉬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쉬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쉬셔야 해요. 그래야 충전이 돼요. 기사월의 사가 병화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그냥 있어도 빠지거든요. 혼자 계셔야 돼요. 혼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를 하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동을 뜻하는 부분이 저 사가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은 괜찮거든요. 이사원은 괜찮아요. 근데 이직 같은 업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예정보단 조금 늘어지고 늦어질 수 있어요. 진사가 지금 연월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금전도 기다려야 되겠지만 예정보다 원래 직장에 출근하기로 했던 기일이 늦어진다거나 조금 기다려달라는 통보를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연애는 아까 또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한 번 더 다툴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또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이거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질 수가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고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날이 설 수 있어요. 왜냐면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사월의 사라는 환경 자체가 모든 일간에 있어서는 어떤 환경을 깔아주냐면 돈이 안 되는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하는 가치관으로 갈 수가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송사를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용기가 잘 나지 않아요. 기사월 자체가 초반에 경쟁의식을 깔아두는 환경이죠. 그래서 시기를 잘 못 잡아서 타이밍을 결국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봄, 여름에 태어난 병화분들만 조금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요. 조금 해보세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늘어지지 마시고요. 게을러지지 마시고요.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병화 자체가 불이 있고 수생목 3년, 난 목생화로 지금 이제 3년, 3년째 여러분들이 목생화의 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인묘진으로 왔던 목이 갑진년으로 튀어 올라왔고 또 그 자체로 일간 자체가 병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 있어서 망설이시면 안 되고 좀 용감하게 나가셔야 되거든요. 잘 안 되던 것들을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시게 되는 해가 바로 올해예요. 그 추진력을 지지로 깔아주는 게 바로 기사월, 경호월, 신미월인데 그 첫 번째 달이 기사월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잘 안 되셨던 분들은 편재 경금의 장생 환경을 만나시게 된 이 상황을 또 놓치지 마시고 인성은 좀 불안정하지만 다음 양력 6월 달에 작은 또 실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이 잘 커질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기사월이죠. 양력으로는 절기로 입하라는 절기가 들어와서 5월 5일부터 망종절기가 6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천간에는 식신이,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비견 겁재의 화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고 그리고 토의 에너지도 왕성하죠. 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관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무력해지죠. 이 수의 에너지가 올해는 갑진년이라는 운 안에서 월별의 에너지의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2019년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걸 보여주시려고 진행을 하실 텐데 정화분들 중에서도 에너지가 천간의 병정화와 아래로는 사오미의 사오가 혹시 튀어나온 게 없다고 하신다면 잘해보려고 시험을 진행을 하신다거나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해보시는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간에도 병화나 정화가 하나씩 있고 아니면 아래로도 사오미가 일부 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잘해보려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경금의 상황입니다. 이게 정재가 표시가 되어 있죠. 경금을 지금 쓴다. 이 기사월의 사 속에는 무토, 경금, 병화가 개지장간으로 있어요. 무토는 상관, 또 경금은 정재죠. 병화는 겁재입니다. 이 정재 경금이 기사월이라는 이 환경에서 장생지 환경에 놓여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올해 12달 중에서 가장 병화분들이 많은 것을 이루게 되실 수 있는 달이 이번 5월 달이에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양력 2월, 3월 달에 운 자체가 10년 운을 결정짓는다고 별도로 영상 제작을 했었습니다. 정화분들의 한해서는 올해의 영광을 일찍 맛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목생화가 이제 사오미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게 2025년에 을사년이라고 해서 사화가 또 와요. 이걸 이제 미리 겪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기사월에 갑목을 올해 만났잖아요.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제 들어온 상황은 본인이 꾸준히 준비해 오셨던 게 다른 그 누구의 어떤 실력이나 실적보다 더 드러나 보이고 더 우수해 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지금 깔아주고 있어요. 정화분들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시험 환경, 경쟁할 만한 엄청난 이 게이트웨이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사월에. 이 영광은 2025년도 을사년에 좀 더 커집니다. 10천간 일간 중에서 가장 이번 달 자기 싸움이 심한 시기가 기사월일 거예요. 내가 사업가다.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리 자체가 경쟁과 이 도전 속에 놓이게 되는 달이고 올해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타는 실력과 자산의 기초가 이번 5월 기사월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내사주 원국의 화가 아까 있고 없고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2월달 3월달뿐만이 아니라 사오미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정도가 내사주 원국의 화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날아다니는 달이에요. 근데 화가 없다 그런다면은 마음만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사주의 수가 없다. 저는 뭐 거의 건조해요. 사주가. 그렇다면 시작은 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안 되겠어. 부족해. 조금 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면서 거기서 더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다가 이게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주에 수가 이제 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 진득하게 오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30일 중에서도 흐름이 좀 있는 게 5월 중순 전까지는 조금 조급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경검을 이제 땡겨 쓰는 게 5월 중순부터 하순 전까지예요. 이때는 여기저기서 영화분들이 피로로 되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크게 인정받을 운이 있고 이제 2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정화분들께는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가 들어와요. 그게 물리적인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직책으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은 어떨까? 여름 감기 걸려보셨나요? 정화분들 특히 건강 제가 작년부터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올해는 혈압도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이번 달 5월 달에 이 혈압과 호흡기, 겨울 감기가 아니라 여름 감기 조심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혈압과 호흡기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일귀인 글자가 들어온 달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정화분들께는 기사월이기 때문에 조금 주춤해 보여도 도와준 사람이 들어와요. 뭔가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걸 기회로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게이트웨이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귀인의 도움이 들어와요. 양력 5월달 더 크게 들어오는 것은 25년도일 거고요. 제가 지금 25년 현재 지금 녹화 시점으로 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올리고 있죠. 하나씩 일찍 1년 일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업로드 하게 되면 멤버십 회원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직이나 취업 같은 경우도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과감하게 돌진하셔야 돼요. 수가 있고 화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나의 어떤 상황을 알려야 된다. 자기 PR 아주 중요하죠. 자기 홍보. 올해는 무조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만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SNS 중요하죠. SNS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좋고 주변에 입소문으로 알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미혼인 분들 또는 자기 짝을 지금 현재 찾고 계신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성에 대한 이 연애운은 조금 어려운 달이거든요. 이번 기사월이 의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연애가. 그래서 연애의 상황이 좀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의심. 그 사람은 왜 나에게 연락을 잘 안 할까? 이런 식으로 의심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오랫동안 어떤 민사 진행이 있다거나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좀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게이트웨이 열린다는 이 말에서 조금 더 오늘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운이 좀 더 강해집니다. 상대방의 운이 물론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정화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은 뭐 합의를 시도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걸 마무리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정화분들은 좀 유리해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사를 현재 계획하고 계신 분들 집을 이사해야 된다거나 직장을 옮긴다거나 이런 분들은 순조로워요. 이사뿐만이 아니라 이직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짧게 짧게 핵심만 필요한 부분만 담아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월은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갑진년을 맞은 분들 중에서 2월, 3월에 병인월과 정묘월에 이 화에너지의 득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기회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사월을 노려볼 만합니다. 특히 사주상의 원국에 이 불을 갖추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자꾸 이제 일이 지체되거나 일이 자꾸 이제 중단되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좀 버거운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무토분들은 어찌됐든 자신의 실적 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올해 갑진년의 형태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사월에는 겁재가 지금 천간에 떴죠. 그래서 무토가 뭔가를 해볼 만하다. 이제 주변 사람들과 어떤 동업을 꾀한다거나 누군가와 한번 해볼 만한 어떤 일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로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인에 해당하는 사화. 이것은 사유축 운동을 합니다. 수시로. 사유축은 금의 운동이죠. 한 달 동안 조금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뭔가를 시작하시기에는 어렵지 않다. 특히 목생화로 이 22년, 23년, 24년 이제 갑진년으로 임묘의 목이 갑진년으로 갑목으로 튀어올라서 상당히 바빠지는 상황인데 내사주에 수가 있다면 임계수라는 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식상의 에너지인데 이 식상이 경신금 특히 식신은 장생이지만 상관성인 신금은 무력해지는 상황 여기서 사유축 운동을 해서 금운동을 한다고는 말씀드렸으나 내 사주 원곡에 역시나 금이 만약에 없다 고립이 돼 있거나 없다 그렇다면 올해 조금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금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사주에 금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실 수가 있는데 무토경금 병화가 이 사화 속에 들어있죠. 점점 이 병화에 덕을 이제 입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성이 비겁과 함께 힘을 얻는 달이 들어와서 조금 초반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건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다소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월 중순부터는 사유축 금운동으로 또한 이 경금의 에너지가 이만큼 들어와서 실질적인 실적 눈에 보이는 수치 눈에 보이는 결과로 무토를 조금 만족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은 점점 좋아져요. 근데 금전월함은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게 기사월 다음에 들어오는 게 경호월인데 이 사오미로 화가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이라 현금에 대한 보유력은 상당히 아쉬워요. 목돈 나갈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현금 보유력이 떨어집니다. 막상 공과금 낼 돈이 날짜에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진다거나 열심히 야근을 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벌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일로 현금을 조달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담감이 실상 이 5월달 기사월에 커지죠. 5월 5일 입하라는 절기부터 6월 5일 망종 직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흔치 않은 어떤 이동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사운, 거주지에 대한 이사운은 조언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하세요. 더군다나 현금을 만들어서 뭐 아파트를 내놨다거나 단독주택을 내놨다거나 상가를 내놨다거나 이렇게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성사가 자꾸 틀어집니다. 성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틀어집니다.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지군이 되겠죠. 이 이지군도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그 딱 하나의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소송도 한번 살펴보자면 소송이나 어떤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다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 환경 조건에서는 한 달간의 활동력들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식신이 장생지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일은 바쁘죠. 일은 바빠요. 자격증을 딴다거나 어떤 자격 요건에서 시험 성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다거나 활동력은 재성의 상황이 이렇게 무력해지기 때문에 연애운도 좀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이어지기도 쉽지가 않고 또 관성 자체도 사람들과 커뮤니티 자체가 불안하게 흘러갈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인성과 비겁이 이 화토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상황이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바빠진다. 그러나 그것도 무토에게 병정화나 이 화가 갖추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유리하게 다가오는 부분이고 병정화나 사오미가 없는 분들은 들어온 화를 운으로 왔을 때 고맙게 쓰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일들이 좀 방해를 많이 받아요. 혼자 하기 좀 버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으로 약 3년 정도 또 22년도, 23년도가 이민년, 계묘년으로 임계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가 없어도 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자신의 직장인들이 갑자기 끊어진다거나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일들은 본인만 좀 견딜 수 있다면 본인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면 큰 변동수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가 시작을 해본다는 거. 목생화의 이제 직전, 이 사오미로 가시는 직전 단계시니까 학교를 한번 등록을 해본다거나 평생교육원에 등록을 해보신다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녁에 학원을 등록을 한다거나 뭔가를 준비하시는 거는 괜찮거든요. 또 말씀드렸지만 동업을 한번 해본다거나 내가 하고 있는 주력 일보다 다른 일에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해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이 실적을 얻을 수 있는 이 사오미의 첫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양력 5월 달 이제 망종 직전까지는 부터분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서 너무 욕심내지 않으실 필요가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언도 많이 받으려고 하시고요. 그 새로운 어떤 출발선에 놓일 수가 있어요. 양력 5월 달입니다. 어떤 새로운 출발, 본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그것을 오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주 원국의 상태에 따라서 질적인 부분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성이 무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마음만 조금 앞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오미로 흘러가는 상황, 여러분들께는 준비하시고 또 조금 천천히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판을 뒤집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보다 공부에 대한 성적, 수치, 결과를 이제 이 이득에 대한 판단이 외부에서 자꾸 요청이 되는 상황이죠. 얼만큼 했느냐. 중간 결과를 내놓으시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의 기사월로 이제 넘어왔는데 천간에는 비견이,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기토에게 제왕지 환경이 들어왔는데 속에는 무토, 겁재, 경금, 상관, 병화, 정인이 지장간으로 들어왔죠. 기토가 기토를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이제 재를 나눈다, 재성을 나눈다, 활동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겉으로는요. 외부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한다거나 재를 나누게 되는 재의 분배 현상이 있을 거니까 활동 자체가 실속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과연 속도 그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기사의 이 사화가 병화를 품고 있어요. 이번 갑진년 운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토가 만약에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임계수가 있다거나 해자축에 이 해자 같은 이제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만만치 않은 준비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추진해왔던 것들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건데 겉으로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거나 실속을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이 겁재 때문에도 그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목생화를 해왔잖아요. 이제 목생화에서 보여주려고 다른 단계니까 수생목은 끝났고 상관 경금이 오면서 기토에게 인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양력 2월달과 3월달에 이미 겪으셨겠지만 병인월과 정묘월이었기 때문에 기토분들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2월달 3월달에 짠 하고 보여주는데 뭔가 약했다. 내가 이 사주 원국에 병정화나 사오미의 사오미에 이 화기운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반짝 누가 나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어디에 계약서를 썼다거나 또 어떤 회장에 내가 출마를 했다거나 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암투를 썼어요. 또는 회사에서 승진의 기회가 잠깐 들어온 것처럼 보였는데 원곡에 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 기회가 2월달 3월달에 이어서 이제 4, 5, 미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불이 왔으니까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내가 손을 들고 나서게 되고 리더 역할을 해봐 라고 솔깃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막상 본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길게 이어지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불이 있다. 나한테 병정화가 있다거나 다오미가 있다거나 그러면 올해는 뭔가를 하게 되죠. 왜냐? 이게 갑진년이었기 때문에. 갑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갑기합이라는 것은 기토가 허약해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이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 수가 있죠. 어떤 당당한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얻어냈다거나 걸그룹이 하고 싶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것이 2019년도부터 연습생 생활을 계속 길게 하던 기토 일간이 이번 갑진년을 맞아서 어떤 소속사에 들어가게 됐다. 이것도 갑기합의 효과죠. 그렇다면 이번 기사월에는 내가 이 정화에게 이 속에 들어있는 병정화의 병화, 정명월 끝나고 무진월 끝나고 기사월 맞아서 병화를 만나서 드디어 오롯한 나의 포지션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회장을 맡았다거나 내가 어떤 자격을 얻게 된다거나 진짜 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됐던 것이 이번 기사월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병화 정인이 속에 있다는 것은 성장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월 5일 입하 들어와서 30일 동안이니까 6월 5일 망종 직전이에요. 양력이고 절기로 보자면 거의 5월 하순부터 기토에게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재성이 다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무력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효과는 좀 기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관 자체가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어쨌든 기토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직장이든 소속이든 갑진년으로 임묘의 임묘진의 이 행위들이 목생화로 갑목이 지금 천간에 떴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이든 학교가 되었든 내가 어디에 다 붙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더 플러스가 되는 어떤 무기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글자가 좀 찌그러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안 되던 것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인성으로 인해서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비겁의 이 토도 화토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부피가 왕창 커지죠. 내 것이 되고 그래서 그 포지션이 지켜진다는 이 의미는 그만큼 건강을 또 소진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부습진이 오래 갈 수 있고 피부습진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킁킁거리는 비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몸 구조의 에너지의 구조를 봤을 때 수가 이제 마르잖아요. 기사월 들어서 수가 마르기 시작해요. 몸이 건조해질 수가 있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회사를 지금 옮기고 싶다.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이제 마음먹은 대로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직은 내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잘 성사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양력 5월달에 또 주거지에 대한 이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눈높이가 높아요. 뭔가 좀 이사 날짜가 잘 안 맞다거나 어떤 금액 부분이 안 맞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조금 버거운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기사월의 기사 글자를 잘 보시면 기사의 사가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자를 뜯어보면요. 계집여자로 변하고 또 일곱 개를 뜻하는 칠로 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해요.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이성으로 인해서 채울 수가 있으니까. 송사나 싸움을, 다툼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자칫 다투는 걸 계속 진행을 하실 경우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손해든 작은 손해든지 간에 좀 능력 있는 분들께 조언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기간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진행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빨리 어떤 송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승부가 붙었다면. 그럼 금전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재성이 이렇게 재관이 안정되지가 않으니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길게 보셔라. 어차피 월 초순에는 답이 안 나와요. 6월 초나 5월 하순쯤 되어야 결과가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갑이 합의 형태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감투를 다른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내가 대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월 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인기도 높아지고 성장형의 캔디처럼 보여준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에 기사월이 들어왔습니다. 정관에는 정인이 들어와고 지지에는 편관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우선 기토를 만났잖아요. 5월 5일 입하부터 6월 5일 망종까지의 약 30일 동안 기토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경금에게 행운이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선 이 갑진년의 진토는 토생금을 해주지를 못해요. 토생금하기가 어려운 허약한 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가 기사월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경금에게는 결과를 키워주는
그 중에서도 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5, 6, 7월 달에 계속 효율성이 좀 더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 4, 5, 미의 첫 번째 달에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실 걸로 보여요. 관이 이제 득세를 한다는 의미는 불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왔던 것들을 잘 써먹을 수 있도록 2, 3월 달, 그러니까 5, 6, 7월 달 뿐만이 아니더라도 올해 전반적으로 원곡이 가지고 있는 활을 잘 쓸 수 있는 기간은 맞는데, 이렇게 불이 없는 분들에게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경건분들이 갑자기 어떤 23년 하반기부터 취직운이 풀린다거나, 이제 외국으로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이제 출장을 가신다거나, 또는 금전을 좀 두둑히 모아서 여행운이 갑자기 열리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사월 때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해볼 만하다.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기사월 자체가. 거기다가 이 사라는 판관이 사, 유, 축 공동을 해요. 겉으로는 잘 풀리는 것처럼 관이 빛나 보여도 속으로는 경쟁심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예민해질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득에 민감해지는 달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운을 먼저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화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화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특히 시력, 눈의 소모가 심합니다. 눈, 어떤 시력에 대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눈병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금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금전은요, 이번 달 안정성이 떨어져요. 좀 규칙적으로 돈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목돈 쓸 일이 또 생기고, 양력 5월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현금이 유지가 돼야 되는 패턴이 이게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들락날락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상금을 좀 비축을 해두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송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분들 같은 경우 이번 달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유리하게 보여도 사실은 불리해질 수가 있는 달입니다. 사유축 운동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연애운. 지금 어떤 새로운 짝을 만나시길 꿈꾸시는 분들은 이 상황은 괜찮게 흘러갈 겁니다. 아주 좋게 여자든 남자든 괜찮게 풀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사회적 운동을 한다는 의미가 경쟁의식도 있겠지만 내가 본 궤도에 오를 만하고 기회가 들어오고 해볼 만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무토 또 경금 영화의 천간 에너지들이 돌고 돌고 돌아요. 월 중순까지는 잘 활용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들어오고, 해볼 만한 경쟁심도 들어오고, 경쟁 에너지도 들어옵니다. 그러고, 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는 이제 결과가, 실적이 보인단 말이죠. 전혀 진전이 없던 일들도 풀리고요. 경금일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이번 갑진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수가 없는 분들, 수가 부족하거나, 수가 고립이 돼 있다거나, 그러면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이 잘 발탁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서류 전형에서 계속 연락이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불이 아니라 이제 물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갑진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수의 에너지들이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수가 없는 분들은 경건분들 중에서 조금 고전할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이사는 또 어떨까? 여러분들의 거주지 이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괜찮거든요. 한번 옮겨보시는 거는. 그러면 회사를 이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변화를 줬을 때 결과 자체는 여러분들 조금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회사보다는 좀더 나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좀 홍보나 영업을 꿈꾸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 사주에 뭐 자수가 있다거나, 해수가 있다거나, 임계수가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유리해질 것이고, 또, 이번 첫 달, 양력 5월, 기사월 때에는, 전반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경력들을 살려서, 최대한의 이 재능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이제 저 물이 좀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그때그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시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실 것이고, 건강운은 아까 언급드렸고요. 식상이 이렇게 지금 무력해요. 그래서 건강은 특히 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피로해진다는 거. 그리고 재성은 활동폭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금전과 함께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 관성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 사유축 금운동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화극금이
특히 불이 많은 경건분들은 좀 고전하실 수가 있어요. 가을까지 조금 참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인성이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왕성하죠. 인성이 왕성하다는 것은 이제 이 기사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기회를 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경건분들 화이팅 하시고 전반적으로 화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니까 이제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내년 2025년도를 대비한 아주 멋진 갑진년에 이제 하반기 직전 여러분들의 사오미의 첫 번째 달 정리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기토 떴으니까 경건분들께는 기회가 참 많을 거예요. 많이 바빠지실 것이고 실속이 있든 없든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 그래서 좋은 소식 꼭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글자에서도 뵙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5월달 기사월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신금에게 편인이, 지지에는 정관이 들어왔고요. 무토, 정인, 경금, 겁재, 병화, 정관 이렇게 기사월 안에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 경금이 기사월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의미일 수 있어요. 지금 갑진년이죠. 갑진년에서 기사월이 들어왔다는 이 흐름에서는 이제 수생목, 목생화를 이제 걸어가고 있잖아요. 기존에 준비해오시고 공부해오셨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잘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서 올해 이제 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실적이 되는 부분인데 사주에 불이 없는 분들, 신금인데 만약에 내 사주에 불이 없다, 위아래로 한 글자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 2월, 3월, 그리고 지금 5월, 6월, 7월 상반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께 원곡에, 사주 원곡에 경금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없다. 그러면 이 기사월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 짧은 에너지 경금이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약하죠. 만약에 내 사주에 불이 있다. 그렇다면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올해 신금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보다는 좀 조용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신금과 유금이 이 갑진년 속에서는 입고 임묘가 되죠.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갑진년의 갑목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기사월에 이제 진입이 되면서 5월 5일 입하부터 6월 5일 망종까지 양력으로 이제 절기가 신금에게 영향을 끼칠 텐데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민감해지는 시기가 돼요. 돈이 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빠집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흘러갈 거냐. 뭔가를 실수를 하게 된다거나 게을러져도 초반에서 중순까지는 그냥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실수를 해도 크게 드러날 일이 없고 뭔가 큰 중책이 발생이 되어도 나보다 더 심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중순부터 하순 전까지는 사람들 간에 이득이 될 만한 일에 대해서 신금이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지기 때문에 경쟁의식에 딱 젖어들게 되고요. 이번 기사월 하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는 이제 병화가 점점 힘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물건을 사시는 것은 웬만하면 양력 5월달 지나고 나서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어떤 도장을 찍는다거나 계약서를 쓰신다거나 아주 중요한 것들 있죠. 중요한 일정, 중요한 구매, 돈과 관련된 일들, 어떤 계약, 서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 구설이라든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본인의 일이 아닌 엉뚱한 일에 연루가 될 수도 있어요.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관인에 대한 이 화토 에너지만 굉장히 왕성한 상태예요. 기사월의 사라는 것은 겉으로는 관의 에너지인 화의 에너지지만 사유축 운동을 수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활동을 내가 리드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인 이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신금분들이 바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보기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당연히 무력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금전운은 내가 열심히 해도 불안해지고 또 건강이나 그 현재의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디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신금분들이 버티기에는 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상체와 하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상체 쪽으로 큰 에너지가 몰려서
통증이 좀더 커질 수도 있고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체에서 에너지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막힌다는 것은 어떤 통증, 뚜렷한 원인이 없는 통증에 좀 시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시려는 분들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에 대한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리합니다. 당연히 위치를 바꿀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갑진년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하던 일, 그냥 기존에 해오시던 일 안에서는 쉽게 직장 이동이 가능하세요. 자, 그랬잖아요. 기존에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시 내가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도록 만들어서 내놓게 되는 한 해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불이 없다면 좀 힘들 수가 있고요. 불이 있다면 내사주에 2월달, 3월달, 5, 6, 7월달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아니면은 이동이 힘들어요. 그러면 집을 이사하는 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시기거든요. 힘만 들 수 있어요. 근데 내사주에 경금이 있다거나 내사주에 이제 불이 적절하게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짝을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이것은 연애보다는 소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 기존에 송사가 진행 중인 분들이 계시다 한다면 누군가 다투고 있거나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이번 달은 좀 왜곡되는 운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좀 불리해질 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관인이 이제 강해지는 상태지만 신금분들은 너무 중요한 구매라던가 너무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한다면 급하지 않으신 이상은 웬만하면 조금 이번 달 지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금전에 대한 부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여도 속사정은 남들에게 말을 하기 좀 힘든 골마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게 사라는 이게 기사월의 기토가 신금에게는 굉장히 바빠지고 이득에 민감해지는 상황으로 이번 달 펼쳐지겠지만 아래로 있는 이 사가 사유축 운동을 해서 수시로 금운동을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다른 사람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5월 5일 입하부터 양력으로 6월 5일 망종절기까지의 약 한 달이 기사월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는 정관이,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왔죠. 이 갑진년 환경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올해 환경 자체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임수분들이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괴로웠던 상황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사주에 불이 전혀 없는 임수분들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나서지 말고 조금 뒤에 묻어서 가시는 대세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임수분들 입장에서 가을이나 가을의 글자들 경금, 신금, 신유술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길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짧게 어느 정도만 하시고 뒤로 빠지는 부분이 필요하세요. 근데 내사주에 경신금이나 신유술에 신유가 있다, 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장기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틸 수가 있어요. 금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 갑진년이잖아요. 식상 에너지가 식신이 떴죠. 갑진년. 그리고 이제 기사월로 들어오게 되면은 양력 2월 3월 달에 떴던 병정화의 기운이 사오미로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나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수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내 몫을 챙기지 못했고 내 실속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재관이 화, 토가 재관이 힘이 생깁니다. 득세를 하는 달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입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양력 5월 초부터 뭔가를 할 준비가 됩니다. 무토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말씀드렸던 원금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임수분들의 어떤 억울한 입장도 풀어지고 그리고 기회가 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월하순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이 사화 속의 병화가 힘을 써요. 그런데 이 사는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사유축 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유축은 무엇입니까?
금의 에너지입니다. 결과나 마무리가 조금 아쉬워질 수는 있어요. 마무리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다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버린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분들은 이번 달 건강은 특히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머리에 대한 이 총명도가, 머리가 돌아가는 이 머리의 회전력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온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잘 안 돌 수가 있어요. 혈액순환. 수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력화되죠. 그리고 이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역시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호르몬과 피의 순환이 끈적끈적해지죠. 그래서 약을 드셔도 만성적인 질환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번 기사월 시초입니다. 대인관계는 그렇다면 어떠한가? 다행히도 도와주는 분들은 많아져요. 대인관계에서 어떤 도움이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도움이 들어온다. 대인관계에서. 또 건강도 좋아지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이제 기사월 다음에 들어오는 게 경호월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로 가는 상황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배우자와의 상황이 별거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한 것 자체가 퇴색이 되고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본인의 힘이, 발언권이 세지기 때문에 어떤 송사나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본인이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타협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기사월 때에는 배우자와 어떤 좀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이제 올해 또 갑진년, 이 목생화 단계에 바로 직전 해기 때문에 갑자기 서류를 확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거나, 조금 더 진득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섣부르게 도장을 찍는다거나 사인을 하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잘 풀린다고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실수록 좋고,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 전세기간이 끝났다거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역시 서두르지 마세요. 깐깐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깐깐할수록 좋아요. 조금 느리게 가셔도 됩니다. 또 회사를 옮기는 상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구설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단력이 필요하고, 옮긴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른다는 것과 신속하게는 그 뉘앙스가 매우 다른 지금 문장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연애운 같은 경우에 우연히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고, 미혼분들은 직장에서 진급이나 승진 같은 경우에도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 또 무엇보다도 직장에서의 상황은 오래갈 만한 일이 생겨요. 오래갈 만한 어떤 관계, 또 유리한 포지션이 이번 5월 달에 임수에게 들어옵니다. 직책이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앞에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은 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거나 또 수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수 자체만으로도 수가 있죠. 그래서 금이 있다면, 좀 더 수정해서 말씀드리자면 화가 있고 금이 있다고 한다면 진급이나 어떤 직책에 대한 권유를 받았을 때 고려해볼 만하다는 거죠. 근데 불이 없다, 금이 없다, 뒤로 조금 양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직이나 이사는 나쁘지 않다. 여러 가지 방향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려봤으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드디어 이제 일을 하실 준비가 됐다는 거. 그 사오미가 이제 5월, 6월, 7월 달 들어오니까 그 첫 달이 이번 양력 5월 달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고요. 이렇게 건강도 좋고 운의 서포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일들 미루지 마시고 모두 각자 이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목생화 운동을 해서 수생목 목생화로 준비한 것을 보여주게 되는 한 해라고 앞전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우선 여기 도표를 간단하게 좀 그려보자면, 개수분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화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유일하게 양력 2월, 3월이 병인월, 정묘월, 또 5월, 6월, 7월이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화가 강하게 진행이 된다는 의미는 실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준비만 하고 생각만 했던 것들이 실행을 하게끔 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오미 화운으로 이제 가고 있는 달이다 보니까 계획을 실천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과연 없을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해지겠죠. 실천하고 실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방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것은 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날 수 있어요. 개수 일간분들 중에서도 이제 사주 지지에 사, 유, 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관에 경금,
신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 방해나 간섭 등이 사실 능성이 좀 떨어지죠.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화가 없어도 2월, 3월, 5, 6, 7월 달 집중적으로 실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 사주 원곡에 축축하고 화 에너지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가 아니면은 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특히 이직이나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애쓰지 않아도 이번 양력 5월 달에 시간은 다소 좀 걸릴 수가 있겠지만 진사가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내 사주에 화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어차피 성사가 돼요.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주 원곡에 특히 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기가 쉽습니다. 송사나 툼이 현재 진행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일에 나서게 되면 괜한 일에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분들은 웬만하면 벌금이나 어떤 손해를 우리가 손재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어떤 행동 때문에 해명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책임 과실 같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하다가 또 내 입장을 조금 강하게 주장해 보려고 하다가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를 받은 것을 놓치게 된다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로 이어진다거나 내가 힘들게 애써서 그동안 노력을 해와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어이없이 뺏기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일만 하시는 것이 좋아요. 소송이나 다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 것만 찾으시라. 괜히 다른 사람 일에 더 나서게 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 능력을 입증해 보려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괜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애정운 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셔서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새로운 짝을 찾으시거나 이제 결혼을 준비하려고 추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루실 필요가 있어요. 서로 고집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 시기예요. 이 건강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식상의 에너지인데 이 비겁과 식상 에너지가 불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이번 양력 5월달 기사월만큼은 사유축 운동을 이제 기사월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를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더라도 건강은 회복세에 놓이게 되는 달이고요. 진사가 있기 때문에 갑진년의 기사월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갑기의 에너지 흐름을 천간에서 봤을 때는 개수 입장에서 쌓이고 저장되고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잠시 회복세로 이어집니다. 금전운은 또 어떤가? 이 부분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한 달이 30일 정도죠. 이게 5월 5일 양력으로 입하가 시작이 돼서 6월 5일 망종까지의 한 달 동안 보시게 되면 정관에는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는 편관이 들어왔고 또 지지에서는 사화라는 정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편관이니까 월 초부터 중순 전까지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도 되고 환경이 좀 편안하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어차피 개수분들은 상반기 내내 의식주의 흐름 자체가 점점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준비한 걸 보여주는 해가 바로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에 대한 이 화에너지가 개성활동이 힘이 생기고 좋아지고 계획 실행할 수 있고 이번 기사월 때는 고생을 좀 더 덜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월 중순부터의 상황인데 강하지는 않지만 조금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실수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어떤 의욕이 넘치는 상황이 생겨서 여기서 서두르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서두르게 되시면 이번 달 만점에서 약간 점수가 이제 깎이죠. 사유축 금의 운동을 하는 약간 외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바로 이번 달 중순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만 잘 지내게 된다면 정재의 본연의 활동인 병화로 달려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이제 망종 들어오기 직전까지죠. 원하시는 것들을 실행하고 추진하시게 되는 아주 편안한 한 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려고 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이동하시는 거, 이직을 하시거나 이사를 가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크게 애쓰지 않으셔도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사원이 화운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행하고 활동하시는 시기가 되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은 사유축이 사주 원곡에 있거나 또는 이 기사월과 다소 충이 이루어지는 해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는 하는데 그 기간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화토, 즉 재관의 힘이 강해지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 달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